리로이, 넣고, 오픈 포즈, 생성. 오! 이것도 넣고, 오호호호. 이렇게 그림 뽑기를 하다 보면 자주 하게 되는 게 이쪽에 있는 그림체 변경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그림체 모델 파일은 7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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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가, 3기가, 2기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림체 변경을 할 때마다 그 대용량 그림체 파일을 한 번에 불러야 되기 때문에 SSD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래브에서 보내준 PCIe 4.0 SSD 2개, AI 그림 뽑기 게임에서 PCIe 3.0 SSD랑 모델 변경 속도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겉에 보이는 스펙으로 알 수 있는 건 둘 다 PCIe 버전 4.0인데 930 모델에 D램이 들어가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5 호환성이 좋고 읽기 쓰기 속도가 910 모델에 비해서 더 높으니까 930 모델이 더 상위 모델입니다. 일단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박스를 개봉해서 SSD 방열판을 미리 붙여놨어요. SSD 방열판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같이 들어있는 방열판은 3M 양면 테이프로 강력하게 붙는 거라 이거는 다시 뗄 수가 없으니까 무작정 방열판을 붙이기 전에 먼저 내가 사용할 곳에 방열판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요. 기본 방열판은 910 모델보다 930 모델 방열판이 더 두꺼워요. 930 모델 기본 방열판은 플레이스테이션 5까지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혹시나 이런 SSD 외장 케이스 같은 데 넣는다면 930 모델은 방열판이 두꺼우니까 이게 뚜껑이 안 닫히니까. 그런데 910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방열판 장착 상태에서도 뚜껑을 닫을 수 있습니다. 박스에 보면은 백업 소프트웨어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를 같이 준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서 기존의 C드라이브에서 사용하던 윈도우와 모든 파일을 그대로 옮겨올 겁니다. 파워 온! 스토리지 쪽에 가보면 클래브 C930 인식이 잘 됐고요. 윈도우로 들어가죠. 디스크 관리에서 새 단순 볼륨 만들어주면 D드라이브로 2테라 정상 인식이 됐습니다. 구글에 클래브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서포트로 들어가서 새로운 창이 나오면 서포트에서 다운로드 센터 이쪽에 이메일 등록 누른 다음에 위아래 이메일 주소 똑같이 넣어주고 SSD 뒷면에 보면 시리얼 번호가 있는데 밑에 있는 게 시리얼 번호입니다. 제품 일련 번호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00078 등록을 누르면 전송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달래요. 에센코어에서 이메일이 와있어요. 이메일 인증하기 누르고 그러면 액티베이션 키가 이메일로 왔대요. 내가 등록한 시리얼 번호랑 그리고 트루 이미지 2018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액티베이션 키가 이렇게 같이 와 있습니다. 오른 클릭한 다음에 새 창에서 열기 누르면 그리고 윗줄에 있는 주소를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 더블 클릭, 설치, 응용 프로그램 시작, 동의, 확인. 아크로니스 계정이 필요하니까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크로니스 계정이 있으니까 로그인 누르고 로그인 누르면 여기에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메일로 받았던 이쪽에 있는 시리얼 번호 여기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활성화 누릅니다. 활성 보호 쪽에 들어가서 이 기능은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꺼버리고 원래 사용하던 C드라이브 1테라짜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D드라이브로 다 옮길 거니까 도구에 들어가서 디스크 복제 그대로 두고 다음 원본 하드디스크 C드라이브 1테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 대상 하드디스크 클래브 새로 끼운 SSD 다음 확인 원본은 1테라짜리고 새로 끼운 게 2테라짜리인데 알아가지고 용량을 잘 맞춰줍니다. 진행.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이 트루 이미지를 사용 안 해도 맥니움 리플렉트 같은 대체제가 있긴 하지만 맥니움 리플렉트는 지금은 물론 무료긴 한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까지 계속 무료로 할지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게 트루 이미지 정품을 제공해 준다는 거는 요거는 좋습니다. 제품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시리얼 키를 주는 거니까 뭐 이거는 시리얼 키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창을 닫고 종료합니다. 원래 사용하던 C드라이브 SSD가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돼서 클래브에 옮겨온 거니까 원래 사용하던 SSD는 빼준 다음에 클래브 SSD를 빼서 원래 사용하던 SSD 자리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부팅을 해보면 클래브 C930 SSD로 옮겨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테스트를 할 거니까 클래브 SSD를 둔 상태에서 C910을 연결하고 C930에서 C910으로 또 디스크 복제를 할 겁니다. 이번에도 파티션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하네요. 진행. 오케이. 복제 완료. 시스템 종료. 이렇게 해주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PCIe 3.0 SSD랑 클래브 PCIe 4.0 SSD 두 개까지 완벽하게 마이그레이션 됐으니까 이거를 메인보드 SSD 자리, CPU에 직결로 연결되는 SSD 자리에 꽂아가지고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PCIe 4.0 인식된 것만 보고 넘어가죠.
다음으로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역시 PCI 4.0답게 클레버 C930과 C910 모델이 읽기 쓰기 값이 비교적 더 높고 인상적인 거는 랜덤 4K 값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레온 더티 테스트. C930 모델이 약 46분 정도 걸렸는데 PCI 4.0 상급 모델들이 약 20분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조금은 아쉬운 시간대네요. 윈도우 부팅 속도입니다. CPU 직결단자에 SSD를 하나씩만 끼운 상태로 동시에 부팅을 시켜왔습니다. 이제까지 SSD들을 테스트했을 때 속도가 느린 SSD나 빠른 SSD나 어차피 부팅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걸 보면 이번에도 큰 차이는 없을 건데... 역시 부팅 속도는 큰 차이가 없네요. 다음으로 슈퍼포지션 8K 로딩 속도 비교입니다. 슈퍼포지션 이것 또한 이제까지 해본 바로는 SSD가 빨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돌려봤는데 과연? 네, 역시 오차 범위 정도의 수준 차이네요.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 3D 마크입니다. 아, 그런데 요즘은 AI 그림 게임이 더 재밌는데... 아무튼 이제까지 3D 마크 로딩 또한 어차피 PCI 3.0 이상급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네, 오차 범위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AI 그림 생성 게임 스테이블 디퓨전이 출동하면 어떨까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첫 실행 속도 비교입니다. 저도 이제까지는 PCI 3.0 이상급이면 뭐 체감 차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AI 그림 게임을 하고 나서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큰 파일들을 읽고 그래픽 램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3.0이랑 4.0이랑 속도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일단 부팅 속도 먼저 비교를 해보는데 약 7기가짜리 모델 파일을 그래픽 메모리에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차이가 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PCI 4.0이 먼저 끝나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PCI 3.0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교체 속도 비교입니다. 화면에 보면은 그림이 6개 보이는데요. 왼쪽 모델부터 차례대로 오른쪽까지 교체했다가 다시 왼쪽 모델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모델을 교체한다는 거는 그림체가 바뀌는 건데요. 그림을 생성하는 속도는 그래픽카드 능력이 좌우하지만 모델 교체 속도는 SSD 읽기 쓰기 속도가 좌우합니다. 이게 그림 생성을 하다 보면 내 입맛에 맞게 그림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친구 집에 이거를 세팅해주고서 해본 적이 있는데 친구 집은 일반 SATA SSD라서 그런지 모델 한 번 이거를 교체할 때마다 거의 20초 이상씩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저는 NVMe 방식이라 원래 한 3-4초 정도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차이나는 건 줄 몰랐습니다. 지금 영상에 비교해서는 모델을 총 11번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이를 비교해보면 역시 속도가 빠른 PCI 4.0 방식이 먼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위쪽에 있는 PCI 3.0 방식이 그 뒤를 이어서 끝나게 됩니다.